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먹고 있고 또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9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9가지 제품 보여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는 브레이브킨 그릭 요거트 제품입니다. 브레이브킨 브랜드는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로 알게 됐다가 1년 이상 재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참고로 인스타그램 내 프로필에 있는 링크에서 주문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맛도 정말 다양하고 100g, 500g 무가당 제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맛은 계속 추가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초반에 샀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맛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당근 케이크, 초코 추러스, 민트 초코 등 다양한 맛이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서 그릭 요거트 맛별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원하는 날짜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일단 여름철에 그릭 요거트 주문하면 외출할 때 만약에 택배 오면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릭 요거트는 또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체 밖에 오래 있으면 상할 수도 있고 또 산미가 강해질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해서 원하는 날짜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좋고 이 제품은 4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무료 배송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먹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4만원 이상 못 사고 배송비 지불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제품이 굉장히 꾸덕해서 꾸덕파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은 좀 촉촉한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는데 한창 그릭 요거트 시작할 때는 진짜 꾸덕꾸덕 해가지고 묵직한 그릭 요거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꾸덕파 분들한테는 완전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는 프로티언 프로틴 파우더예요. 요거는 제가 유튜버분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제품인데 그 이후로도 제가 재구매를 했었고 또 제가 영상 내에서 워낙 추천을 많이 해드렸다 보니까 이전 소속사를 통해서 제품 선물을 받기도 했던 제품이에요. 일단 추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맛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제품 홈페이지 내에 보면 단백질의 기본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맛만 출시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브랜드들의 이유 있는 고집?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신뢰가고 좋더라고요. 브랜드의 좀 자부심이 보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가 갔고 두 번째로는 이 단백질 쉐이크 안에는 그래놀라가 들어있어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면서도 식감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제품은 프로틴 한 잔 1회 35g 섭취 기준 시 단백질이 19g이 들어있어요. 녹차 맛은 단백질이 19g이 들어있고 곡물 맛은 17g이 들어있습니다. 당은 1g 미만이에요. 제가 하루에 먹어야 할 단백질 섭취량이 42g인데 한 운동 전후로 이렇게 쉐이크 한 잔씩 마셔주면은 단백질 채우기가 쉬워서 종종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품 판매하는 곳 보면은 식사 대용으로 한 개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두 끼를 먹어서 요거를 한 끼로 먹지는 않고 끼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포만감이 있긴 하지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 운동 전후로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먹기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이 무화당 고추장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제가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진짜 지금 몇 번을 재구매했는지 모를 정도로 2년 넘게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추장이 생각보다 밀가루, 물엿,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엿이 들어가 있지 않고 설탕 대체 알룰로스가 함유되어 있고 어당질에 국산 콩 메주가루를 사용한 제품이에요. 이게 요만한 게 12,500원이라 사실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식단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생각보다 고추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저는 요거 하나 사놓으면 한 달 이상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500원짜리 하나씩 사가지고 항상 냉장고에 넣어두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이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고추장이랑 똑같은 맛이에요. 고추장이랑 똑같은 맛인데 이왕 먹는 거 좀 더 건강한 제품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식단 중에도 이렇게 요리해서 즐겨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고추장 완전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 추천템은 프로넛입니다.
프로넛은 제가 마켓컬리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먹었던 제품이고 영상에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던 브랜드예요. 제가 하도 영상에서 많이 추천을 해드렸다 보니까 이 브랜드 담당자님과도 연락이 닿았던 그런 곳입니다. 일단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프로넛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프로틴, 단백질 제품인데요. 단백질 특유의 비린 맛이라거나 텁텁한 맛이 정말 1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도넛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촉촉한 그런 도넛은 아니지만 플레인 요거트, 물기 있는 요거트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딱이에요. 브랜드와 제품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맛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도넛하고 딸기 요거트 맛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맛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브랜드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맛있으니까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맛 연구 같이 해보고 싶은데 뭐 미숫가루 맛이나 약간 황치즈 맛 아니면 메이플 시럽 맛이 느껴지게 크로플 맛 이런 거 도넛해서 판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성분인데 일단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고 튀긴 도넛이 아니어서 유지어터 분들뿐만 아니라 다이어터 분들한테도 완전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는 설탕 대신에 0칼로리 에리스리톨을 사용해서 당류와 칼로리를 낮췄고 또 글루텐프리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고 이 도넛 하나에 단백질이 무려 24.4g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닭가슴살이 100g 기준으로 해서 23g이 들어있는 걸 보면 굉장히 고단백 제품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는 글레이징이 잘 보이지 않는데 초코바나나 제품이나 녹차 초코 도넛 보면은 글레이징이 붙어있는데 그 글레이징도 설탕과 슈가 파우더를 합친 글레이징이 아니라 프로틴하고 카카오 버터를 사용해서 딱 필요한 지방만 챙길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든 글레이징이에요. 일단 성분이 너무너무 좋고 고단백 식단에 칼로리는 또 낮고 그러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은 냉동실 빵동고에 항상 있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근데 다른 빵들도 막 먹어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블루베리 치즈맛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바나나랑 카카오 초코맛이 맛있더라고요. 제품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좋은 이유는 이 브랜드의 지향점이 웰니스 라이프와 지속가능한 다이어트예요. 이거 완전 제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도 좋아하고 브랜드도 좋아해가지고 고단백 제품 그리고 평소에 달달한 도넛 먹고 싶으셨던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파미레드 파미파이입니다. 지금은 세 가지 맛밖에 안 남아서 마포베리, 피넛, 황치즈 올리브 이렇게 세 가지 맛만 남았는데요. 이 파미레드는 인스타그램 헬스하시는 분들이 태그한 걸 많이 보고 알게 된 빵 판매처예요. 이미 영상에서 정말 많이 추천드렸고 우리 하루들도 많이 사가지고 지금은 더 빵케팅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 첫 번째는 이거는 식단을 하실 때 고구마나 단호박 대신 탄수를 대신해서 먹기 좋은 빵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 100% 찹쌀가루를 사용했고 당과 지방을 최대한 배제한 착한 탄수화물 빵이에요. 저도 탄수 대체 식사빵이라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정말 즐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추천을 믿고 구매한 건데 맛도 있고 포만감도 커서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구매 가능한데 스케줄이 공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완전 빵케팅 수준이어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거는 파미파이라는 제품인데 8월 중으로 파미볼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식단빵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비비드키친 소스류 제품들인데요. 제가 예전 다이어터 추천템 영상에서 비비드키친 제품을 저칼로리 소스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케찹, 허니머스타지, 스위트칠리를 추천해드렸었고 바베큐 소스까지 총 4가지를 추천해드렸었는데 요 비비드키친도 계속해서 새로운 맛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보고 알게 된 제품 3가지인데 요 양념치킨 소스, 저칼로리 비빔짱, 그리고 숯불 매콤 소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출시된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점. 제품은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저칼로리 제품이어서 칼로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소스고요.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를 사용해서 당류도 낮고 칼로리도 낮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은 이거 다 먹어도 90칼로리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다 먹지는 않으니까 진짜 칼로리 부담 없이 소스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진짜 식사할 때 단백질, 닭가슴살이나 계란 찍어 먹기도 좋고 활용 방법이 정말 다양한 제품이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툴무원 롤 유부 투박. 이것도 제가 마켓컬리를 통해서 알게 된 제품인데 이제는 진짜 너무 유명해진 제품이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신상품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유부초밥을 돌돌 말아서 먹는다고 해가지고 신기해서 구매를 했다가 먹자마자 반했던 제품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은 기존 유부초밥하고 달리 김하고 타르타르 소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부초밥 안에 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데 이거는 유부에다가 김 깔고 밥 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타르타르 소스는 제 입맛에 안 맞아서 방금 보여드린 이런 비비드키친 저칼로리 소스랑 찍어 먹으면 딱 맛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게 8장이 들어있는데 저는 두부 반모랑 곤약반 100g으로 해서 4개 만들어 먹으면 딱 포만감 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정말 여기에는 뭐 닭가슴살, 뭐 아보카도, 치즈, 자기가 좋아하는 토핑 재료 넣어서 밥 만들어가지고 돌돌 돌려 먹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간편하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유부초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이 제품 추천해드려요. 이미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분들 드셨을 것 같긴 한데 안 드셔본 분들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콤부차예요. 제가 콤부차는 박스를 다 뜯어서 이렇게 통에 한 번에 담아놓다 보니까 지금 박스 외관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콤부차를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세 가지 제품은 티젠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거는 아워티라는 제품이에요. 일단 콤부차는 제가 유튜버 분들이 많이 드시길래 궁금해서 구매해본 제품인데 처음에는 약간 시큼한 맛이 나서 제 입맛에는 굉장히 별로였는데 먹다 보니까 은은하게 나는 단맛을 알게 되면서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콤부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손상된 세포막 정상화를 돕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신진대사율은 다이어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차라고도 많이 불리는 차예요. 이 콤부차에는 다른 차와 다르게 발효를 진행하기 때문에 발효 덕분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를 먹으면서 유산균을 챙길 수 있는 거고 또 이 콤부차 자체에는 영양 공급, 소화력 증진, 면역력 증강, 해독 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차예요. 이게 뭐 환타나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 대신에 마시기 좋고요. 맛도 굉장히 다양해요. 피치, 레몬, 유자, 파인애플, 자몽, 베리맛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다양한 브랜드에서 콤부차를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제일 맛있게 먹는 차는 이 티젠의 콤부차 피치 맛이에요. 은은하게 피치 맛이 나고 약간 탄산이 느껴져서 기름진 음식이나 조금 뜨거운 음식과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 티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티젠 콤부차 검색해서 최근에 광고한 채널 더보기란 이런 데 들어가서 구매하면은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아 그리고 마켓컬리에서도 티젠 콤부차는 계속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추천템은 라라스윗 생우유 모나카 제품입니다. 제가 이것도 마켓컬리 신상품 카테고리에서 알게 된 제품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마켓컬리 신상품 카테고리에서 제품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라라스윗이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이런 라라스윗에서 모나카가 나온다고 하는 그 호기심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태극당 모나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닌데요. 마켓컬리에서는 지금 굉장히 세일을 자주 해요. 이게 정가가 4개 들어있는 그 한 박스가 9,400원인데 마켓컬리에서 세일을 자주 해가지고 저는 거의 7,000원대에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품 추천 영상 찍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7,200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품은 다이어터나 유지어터가 먹기 좋은 여름 간식이에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아이스크림 끊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그래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마침 딱 요 모나카가 등장해가지고 완전 저를 홀려버렸어요.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맛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해요. 이 제품 꽝꽝 언 상태로 에어프라이기 180도에서 1, 2분 정도 구우면 이 바깥에 있는 과자 부분 같은 경우는 바삭해지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쫀득해져가지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이 제품이 저칼로리인 이유는 아이스크림 안에 설탕 대신에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등의 대체당을 섞어서 칼로리가 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개당 125칼로리고 매일 먹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가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여름에 이 제품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짠! 이렇게 9가지 제품을 모두 추천해드렸고 사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맛과 싫어하는 맛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은 참고만 하시고 구매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추천템 영상은 겨울쯤이나 돼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